최근 광주 건설 현장인 아파트에서 위벽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실종자가 존재하는 만큼 그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나라가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부실 공사 사고가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중국의 일부 건설사들이 한국의 건설 입찰을 따낸다는 것입니다. 중국 건설사들은 값싼 금액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사건이 많아 중국 공산당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건설사에서 한국 건설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짝퉁의 나라 중국. 전 세계가 중국의 짝퉁을 알아줄 정도로 중국에는 수많은 모조품들이 넘쳐납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조차 짝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맥주로도 유명한 지역 중국 칭다오. 이 지역의 고층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없어 고개를 들어 쳐다봐야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고층이라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했어야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가짜 창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 창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까이 가서 본다면 누구나 가짜 창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총 3동으로 지어졌지만 3동에 있는 창문들만 가짜인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주도적으로 맡은 건설사는 3동은 색다른 도면으로 건물을 짓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시선에는 건설사가 예산을 잘못 측정하여 돈이 부족하게 되자 창문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을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이한 부실 공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 기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봉으로 기둥을 치자 쉽게 부서져 가루가 돼버리고 있는데요. 이어봉으로 찌르자 찌른 부위가 그대로 밀려들어가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역시나 부실 공사가 이였습니다. 빠르게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대충 건물을 올리다 보니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 꼭대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 부분이 조금씩 무너지더니 앞쪽까지 전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뒤쪽에 서 있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중앙 부분에 있던 근로자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중국은 땅 덩어리가 큰 만큼 아주 많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건물을 빠른 시간 안에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기간에 건물을 짓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만큼 전 세계가 중국의 빠른 공사 속도에 놀라기도 합니다. 중국의 건설사가 57층짜리 고층 건물 공사를 단 19일 만에 끝마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63빌딩 정도 되는 건물을 3주도 안 돼서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근처에 공항이 있어서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20층을 먼저 올려놓고 1년간 공사가 멈추기도 했지만 총 19일 만에 공사를 완공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97층 높이로 지으려고 했었지만 설계 도면을 57층으로 수정하고 나서야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시공사인 건설사 관계자는 혁신적인 건설 기술로 많은 시멘트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건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건설 속도로 인해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 9.0을 버틸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었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이 말하길 강풍이 불면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실 공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해년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상천외한 건설 방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계 도면조차 없이 75층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역시나 바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5층짜리 건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휘청거리는 모습이 공개되어 중국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풍의 영향이나 어떠한 지진조차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이 계속해서 흔들리자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자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건물의 휘청거림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건물 1에서 10층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고 건물 내에 있는 상가 상인들만 출입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뉴스 매체에 따르면 건물 35층, 55층, 60층에서 흔들림이 발생했고 각 층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자, 계산대, 액체류 등이 흔들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건물의 진동에 대해 원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건설 전문가들이 말하길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 도면이 없었던 점, 공황이 있어 고층 건물을 못 짓는 규정 탓에 중간에 1년간 지연했던 점, 너무 빠르게 공사가 완공된 점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건축물의 무게는 상상 초월의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변형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되도록 천천히 공사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특히 위로 올리는 공사 방식은 시멘트나 다른 건설 재료들이 강도를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해야 그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나오는데 중국의 기상천외한 스피드 건설 방식이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의 아파트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부실 공사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중국 건설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얼빈 아파트가 지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닌 그저 강풍에 쓰러져 버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건물이 뒤쪽으로 쓰러져 버렸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 아파트가 쓰러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데 필요한 철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지 않고 대나무를 넣어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강풍에도 쉽게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 또한 중국 건설사에서 비용을 아껴 본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철근 대신 대나무를 넣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시민들은 중국 건설사를 믿지 않는 형세입니다. 각종 부실 공사로 큰 논란을 빚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헝다그룹조차 부실 공사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여태껏 부실 공사의 대표 건설사인 완커와 관련이 있어 건설과 부동산업계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헝다그룹이 파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게 부실 공사일 정도로 중국에서의 부실 공사는 많은 여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방식에 전 세계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중국에서는 건물을 부실하게 지은 것을 떠오프 공청, 우리말로 두부 공정이라고 부르는데 두부로 건물을 지어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인용한 말입니다. 중국이 왜 두부 공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부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두부 공정은 오랜 기간 뿌리 내려온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공사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중국 공직자들이 건설사의 뇌물을 받고 공사를 진행시켜버리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빠르게 건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빠르게 완공을 하고 나면 건설사 업계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건설 수주를 쉽게 따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업적들이 정치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사람들도 이런 빠른 시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공사를 완성하여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이런 조기 완공은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경제와 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여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중국의 이미지를 높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여야 했기에 안정성과 품질을 무시하고 오직 빠르기에만 몰두를 한 것이 지금 중국의 부실 공사를 낳게 된 것이죠. 중국은 이런 부실 공사를 없애고자 부실 공사를 알고도 모른 체한 관계자들을 법정 최고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두부 공정 척결에 15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가도로 붕괴, 고속철도 이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실 공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 건설사에서 제주도에 있는 드림타워를 지었습니다. 완공이 된 후에 중국 건설사는 600억 공사비 지급을 해야 했지만 많게는 공사 대금의 30%, 적게는 15에서 20%의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매번 뒤통수 치는 그들의 모습에 감탄할 정도입니다.
역시나 공사를 할 당시에도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공사 중 100kg에 달하는 유리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았음에도 대형 유리가 떨어져 파손되자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자 중국 건축 관계자는 바람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원인 분석하여 철저히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제주 시민들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두부 공정이 이제 중국만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건설사가 한국에서 수주를 맡아 공사를 진행한다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